제 흑수저, 아니 무수저 성공 신화의 끝판왕이죠. 현대 정주영 창업주.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성공시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뭐 세계 10대 부자 안에도 들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직접 그 후계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때 한국에서 배를 만들다는 생각은 할아버님이신데 약간 이런 말씀 좀 외람 되지만 좀 너무 특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손주 입장에서도 자기 할아버지가 신기할 수 있잖아요. 곧 보여드릴게요. 뭐 아무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가출해서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자기 가게를 차리고 경비소를 차린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건설사를 만들어가지고 290일 만에 뭐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해외에서 뭐 초대형 공사를 성공시키고 말도 안 되게 국산 자동차도 만들고 발전소도 짓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말도 안 되게 일으킨 사업으로 오늘 주제인 이 회사가 만들어졌죠. 허허벌판 백사장만 나오는 사진, 지도, 또 설계도 달랑 들고 가가지고요. 아직 우리한테는 조선소가 없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배를 사준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짓고 배도 만들어주겠다. 왜 유명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국제시장에 그 장면이 있잖아. 그리고 그걸 성공시켜서 불과 1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업체를 만들고 지금도 1위를 하고 있는 정지영 회장 본인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을 만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본인도? 뭐 그렇다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셨던 부분들이 여러 순간 자주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만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항상 하셨던 말씀은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남기면 안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피는 못 속이는지 재벌가마다 특징, 그들이 키를 잡은 그룹의 문화라는 게 있죠. 현대하면 정주영 창업 때 해봤어? 또 뚝심? 불가능에 도전하는 문화. 그래서인지 맨땅에서 시작했는데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체를 10년 만에 역전했고요. 그래봤자 뭐 곧 중국한테 따라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안 잡히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율운항 선박을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갈 때는 친환경 선박도 만들고. 자, 이번 주제는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우리가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게 당연한가? 왜 당연해? 해봤어? 정주영의 후예들이 이어가는 주자 HD 현대입니다. 작년에 월드컵 덕분에 나라 전체에 활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사실 월드컵 하면 HD 현대로 이름을 바꾼 과거의 현대중공업 그룹 생각이 자꾸 나는데, 아무튼 영국의 뉴캐슬이나 썬덜랜드 하면 축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도시들이 조선업으로 제일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 조선업이 유럽을 따라잡고요, 또 역전하면서 이곳들에 대한 인식도 바뀐 건데, 사실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항공모함까지 만든 경험이 있던 나라니까 그런 기반 위에서 뭐 일제 폐망 뒤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역전한 거죠. 195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 세계 조선시장을 주름 잡았어요. 자, 그런데 1960년대 그런 일본을 보면서 꿈을 키운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죠. 자, 현대가 해외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뭔가 새롭고 큰 걸 하려면 조선업이 좋겠다. 영어로 조선이 뭐야? 십 빌딩이잖아. 빌딩, 우리가 잘하는 거 건설. 건물 짓듯이 그냥 선박 외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계 설비랑 전기 공사랑 다 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 일자리도 늘리고 수출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걸 듣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겠어? 배와 건설이 십 빌딩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뭐 신박한 논리죠. 아무튼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지요. 아니 회장님 생각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할 때 약간 뭐 두려웠다거나 나도 걱정됐다거나 그런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직원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리스크를 지고 사업에 도전하실 때 직원들이 이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셨던 적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명한 님자 해봤어 이런 코멘트도 나가고, 이건 덜 유명한 코멘트인데요. 임원들한테 한 얘기인데 걱정된 사람은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라. 이놈이 걱정된 사람은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라. 이거를 할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고, 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자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고요. 많이 고민하셨고 그만큼 또 앞서서 또 끌고 나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당장 기술도 자본도 없으니까 해외에서 그걸 들여와야 되는데, 근데 마침 옆나라 일본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걸 쉽게 도와줬겠어요? 당연히 막 기술 제휴도 안 해주고 차관도 안 내줍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중국까지 또 방해를 놓죠. 일본 너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근데 너네 한국이랑 거래를 하면 우리랑은 교역 못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거죠. 뭐 세상이 원래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래? 그때도 뭐 일본 중국이 되게 미묘한 관계인 거죠. 한국이랑. 아무튼 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유럽의 문을 두드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 기술 제휴는 어찌어찌 하겠는데 그래서 했어요. 실제로 차관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업계의 건물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갔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좀 가보려고. 근데 그 건물이 그러더래. 당신들이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나 있냐. 약간 자존심이 상하겠지. 그러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500원짜리 당시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딱 보여주면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영국은 19세기에 철로 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3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한국에 그 건물이랑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현대가 지은 건물, 발전소, 정유공장 등등을 보여주고요. 조선소 부지도 보여주고 추천서를 받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추천서를 들고 또 은행에 갔더니, 그래, 당신들이 조선소를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당신들이 만든 배를 누가 사겠냐. 정주영 회장님도 그때 그랬대. 맞는 말이긴 하네.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뼈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배 살 사람을 실제로 찾아가서 계약을 한 다음에 역순으로 차관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조선소가 완성되고 배를 만들면 너무 늦으니까요.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굽어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덟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맨들 시키면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엄청 가혹했던 거야. 사실은 뭐 되게 그 사람이 큰 마음으로 품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 가격을 시세의 한 15% 이상 깎아라. 두 척을 만드는데 그게 당시 천만 불이래. 지금도 뭐 한 130억 정도 될 거 아니야. 당시엔 그게 더 큰 돈이었을 거고. 130억씩을 후려치고 그리고 딱 기한을 주는 거야. 2년 반 안에 이걸 못 만들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다 뱉어내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야. 일이 잘 됐으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못 했으면 난리 나는 거였겠지. 엄청 부담스럽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잖아, 기한 안에. 그래서 회장이 직접 매일같이 구두 끈도 안 풀고 자다가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함께 막 일하고 그런 거야. 그러다가 심지어 혼자 새벽에 차 몰고 나가가지고 3시쯤에 깜깜하잖아요. 현장을 돌다가 바다에 빠진 거야, 차가.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구두끈도 하고. 그러면서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와 함께 초대형 유조선 중첩이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어요. 큰 의사결정을 하시면서도 정말 그 하나하나 배를 수주하고 조선소 도면을 가져오고 또 고문을 모셔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된 또 과정의 그 결과가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본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놀랍죠? 자, 여기까지는 유명한 얘기인데, 사실 조선소가 준공되고 나서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일단 1차 오일 쇼크. 석 달 동안 기름값이 4배나 올랐어요.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해본 거라고는 유조선 만드는 게 전부인데 사람들이 기름을 안 사니까 현대가 만든 유조선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목적 화물선부터 해서 목재 운반선, 컨테이너선, 바지선 이렇게 해가지고 선종을 다양화합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우리가 안 만들어봐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 조선소 도 없이 배를 만들었었는데 뭐 이거 안 해봤다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수리하는 조선소도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엔진 개발이죠. 그 과정에서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 힘센 엔진을 개발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 1위의 대형 엔진 메이커로 성장했죠. 또 프로펠러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옛날에는 다 사다가 그냥 조립을 했는데 이걸 하나씩 핵심 부품부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직접. 또 조선업을 넘어서 해양설비 제작, 뭐 중전기 사업, 건설장비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해요. 선박을 건조하면서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거를 해양설비 짓는 쪽으로 확장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현대건설이 세계 최대의 역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주베일항만공사라는 걸 했었는데 거기에 철 구조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야. 육지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공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거기서 철골 구조물을 만들어서 10km 옮겨가는 게 제일 합리적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노동력도 현지 노동력을 써야 되고 이게 다 수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까지 울산 조선소에서 그 대형 구조물을 만들어, 아파트 10층 높이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에다 싣고 그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까지 싣고 가는 거야, 해외로. 그래서 그 바다에서 그걸 이어붙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지.
참고로 왜 63빌딩, 롯데월드, 잠실 주경기장, 철골 구조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거에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거죠. 이 밖에도 뭐 배에 들어갈 중전기도 해봤고 조선소를 지을 때 건설 장비도 많이 썼고 이걸 전부 사업적으로 키워간 거예요. 배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도 조선해양, 에너지, 서비스를 비롯해서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산업기계 부문이 주력 사업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 좋을 때 선주들이 막 심지어 계약을 해지할 때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 안 만들고.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우린 이미 싼 값에 배를 상당 부분 만들었지. 그러니까 완성만 하면 이걸 다른 선주한테도 팔 수 있고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거다. 이 배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해운업을 하자. 아세아 상선에서 현대 상선이 되는 지금 국내 대표 해운업체 HMM의 전신이죠. 자,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끝에 현대는 조선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1983년 일본 업체를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현대가 조선업을 이끌면서 또 10년이 지난 1993년 국내 조선업계는 일본 조선업을 제치게 되고요. 자, 근데 이러면 다들 박수치고 축하를 할까? 아니죠. 특히 역전을 허용한 일본 조선사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현대와 국내 조선업계를 공격을 했어요. 사실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데 자세히 보면 배가 좀 휘어졌을 거예요. 조선 경기가 나쁠 때는 한국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다 치킨게임으로 다 망해가는 거다 막 이런 거라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일본 조선업계는요 이거 너무 과잉 투자야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확 줄입니다. 근데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투자를 줄이고 할 때 정지용 회장의 반응이 뭐였을까? 아무리 세상에 배 주문이 적어도 우리가 지을 배는 충분히 있다. 조선 산업이 이렇게 시황 변동이 심한 건 맞는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어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도크를 늘리고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집중을 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조선업계 초호황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죠. 마침 어렵다고 할 때 미리 투자를 해놨고 3호중공업까지 품해하는 현대중공업을 일본 업체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핫한 LNG 운송선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고 틈새 시장인 중형 선박 시장에서 선전하는 바탕에는요 일본이 주저할 때 투자했던 과감한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길이가 한 250m 정도 되는 LNG 캐리어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하나로 지금 시세로 한 3천억 정도 되는? 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니까요. 아파트로 따지면 10층 이상 정도 되겠네요. 10층 이상 되는 높이를 오늘 올라가서 한번 갑판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배에서 가장 높은 위치 정도 되는 거죠. 이쪽으로 보시면요. 자, 높이가 느껴지시죠?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제조업 현장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지 않고 사실 HD 현대 포함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세계 1위를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예전에 왔을 때 야, 배 진짜 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소의 모습 그리고 배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죠. 우리가 일본을 역전했듯이 중국이 또 값싼 노동력으로 결국 우리를 따라잡을 거라. 실제로 중국의 기세는 무서웠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배를 주문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졌는데 유독 중국 업체는 자국 발주 물량을 바탕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급기야 해양 플랜트와 드릴십에서는 손실이 나고 현대중공업은 2014년에만 3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죠. 중국에 결국 잡힐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치만 조선업이 힘겨워할 때 그룹에 다른 부문이 힘을 냈어요. 그룹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와중에요. IMF 외환위기 때 위기를 넘기려고 지분을 매각했던, 그러다가 그 지분을 되찾아온 현대오일뱅크가 선전했고요. 건설기계 사업도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여러 가지 건설기계 중장비를 보면 현대중공업 써있는 거 지나가면서 본 적 있을 거예요. 해외에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품에 안고 선박 AS 부문을 본사에서 만든 글로벌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규모 외자 유치에 성공했죠. 그리고 그렇게 현대중공업이 소위 존버하면서 전열을 정비할 때 중국 업체들이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국 발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요. 중국 배들이 품질에서도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요. 새로 지은 중국 배가 바다에서 멈춰서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2,500억짜리 세배를 샀는데 그게 바다에 나가니까 멈추는 거지. 그리고 다시 찾아온 조선업 포항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이름을 바꾼 HD 현대는 수주 물량을 휩쓸면서 다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배인데 품질도 믿을만하고 납기도 잘 지키는 업체권을 사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면서 중국 업체에 잡힐 거란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HD 현대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sustainable shift the future. Safe and secure transportation of renewable resources will become possible. 자,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자율 운항 기술, 탄소 중립 규제에 맞춘 친환경 원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바다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이걸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밸류체인, 선박과 해운사, 항만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솔루션까지 중국의 물량 공세를 품질과 기술 투자로 막아내겠다는 거죠.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다른 경쟁사들이 또 있는 게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또 한국 조선을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도 기술이나 품질이나 또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저희 HD 현대그룹은 그 격차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 디지털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브랜드 로고입니다. 저희가 이름은 포워드 마크라고 붙였어요. 어떤 기존의 레거시를 약간 이어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친환경 선박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십빌더를 넘어서 퓨처 빌더가 되겠다라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저희를 자극하는 상대가 있다는 건 또 나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50년 전 정주영 회장의 현대가 조선업을 시작할 때도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잘할 수 있겠냐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대부분이 미개척 상태고 해상 운송은 더 성장할 거고 그건 우리의 무대라면서요. 자, 가장 꿈이 컸던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가 읽은 HD 현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 조선업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미래 기술의 각축장이라는 이곳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든지 이룰 것이다. 내 후대는 앞으로 나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번에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 있잖아요. 막내 아들. 그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다 본 건 아니고요. 앞에 조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조금 스타일은 다르게 묘사가 됐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풀어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더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윤영 기자님의 소비더머니 유튜브 채널과 또 저희 HD 현대에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